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금액은 3조 1,977억 원에 달하는데요. 태조 이방원 종목군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태조 이방원 네. 네,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외국인의 러브콜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종목을 중심으로 담았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네, 뭐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8월 달에 이제 3조 네. 2천억을 샀고요. 그다음에 뭐 지난 7월 14일 이후에 뭐 5조 5천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이제 순매수가 뭐 강한 그렇게 뭐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그럼 왜 지금 달러 강 에도 불구하고 사느냐라고 뭐 생각을 네.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다양한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는 국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약세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원화 약세는 뭐 국내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지금 문제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에 뭐 유로나 엔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하폭이 적다라고 하면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은 뭐 유럽이나 뭐 일본보다는 더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해외, 그러니까 미국 외에 다른 국가를 투자를 할 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투자 여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주가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뭐 미국에서 긴축이 좀 심화가 되고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에 투자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도 일부는 유출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들어 그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조 태방원,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네. 네, 관련 종목인데요. 대표적으로 8월 달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5,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삼성 SDI도 뭐 4,800억 넘는 금액을 네.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외에 뭐 현대미포도 2,000억 가까운 금액,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외에 포스코케미칼 1,000억,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한 900억 정도 매수할 만큼 전반적으로 매수 금액이 뭐 이런 이제 태조 이방원 쪽으로 이제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현상은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뭐 반등할 때도 비슷하게 뭐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에 대한 수혜가 아마 국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이게 일시적인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네. 지금 뭐 그 IRA 법안과 관련돼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다 우리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유럽이나 뭐 일본에서는 관련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 수혜 기업들이 많아서 네. 아마 외국인들의 이런 이제 러브콜이 뭐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뭐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그 외국인의 이제 러브콜 자체가 뭐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조정 보인 이후에 추가 그때 이후에 아마 다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이 조금 더 환율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강달러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1,344원 넘어서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강달러 어디까지 치솟을까요? 1,400원 넘을까요? 일단 1,400원대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나 침체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경제가 건실한 그 이제 미국의 달러화가 좀 더 강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계속 지금 뭐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위안화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가 아마 좀 더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위안화와 그 상당한 이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원화 같은 경우도 약세가 지금보다는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까지 뭐 넘어간다라고는 뭐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1,370원대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